오늘 민숙이 3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종하면 평안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순종하면 평안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에 많이 나오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아론의 족보입니다. 족보는 톨레도트인데요. 나은 자 그죠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2절에 아론의 네 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장자와 차자인 나답과 아비우가 어떻게 됐습니까? 레비기 10장에 보니까 신의 광야에서 요 앞에 뭘 드렸죠?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습니다. 여기 다른 불은 애쉬 자라인데요. 이 다르다는 자라는 허가받지 않았다. 금지되었다. 불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다른 불은 성막 뜰에서 가져온 재단의 불이 아니라 다른 데서 가져온 불을 말하는 것이며 또는 정해진 시간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들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불순종이 문제죠.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나답과 아비우가 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한 것입니다. 결국 세 번째 아들인 엘르아살이 아론이 죽은 후에 그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0장에 아론이 죽자 모세가 아론의 입던 옷을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혀준 장면이 나옵니다. 엘르하살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비느하스입니다. 그래서 엘르하살 다음에는 비느하스가 아버지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지혜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복종해야 함을 교훈해 줍니다.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해도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히 주님 앞에 설수 없는 것이고 주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평안한 줄 믿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께 기쁘시게 받을 만한 예배를 올려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마찬가지죠. 내 지혜대로, 내 작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만나고 누리고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밖에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단정짓고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만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레위인의 직무는 무엇이었습니까?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레위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뭐하라? 시종하게 하라.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의 일을 도와서 회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7절에 보니까요.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아멘. 이 시무하다는 말은 아바드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아바드 육체적인 노동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회막을 치고 회막을 거두고 회막과 그 기구들을 운반해야 하는 힘든 일이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을 도우면서 백성들이 그 회막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또이 아바드란 말은 전적으로 매여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 될때 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가 상전에게 매어 있듯이. 단단한 결속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메인 자들로서 하나님의 일에만 전적으로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제사장들을 도와서 일을 했고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해서 일반 백성들이 해막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레위인들이 도와줘야 했죠. 제사장들의 종이면서 그들은 백성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신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위로는 하나님의 종일뿐 아니라 백성들의 이웃들의 섬기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뭐된 것을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고린도서 4장 5절입니다. 9절에 보니까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었어요. 이 말은 온전히 받쳐진 자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들은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조하면서 성소를 지켜야 했어요. 아마 출근하면 기도하면서, 그쵸? 예배로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겸손하게 성도들을 섬기고 그들을 도울 때 헌신의 자세로 했던 것이죠. 11절과 13절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11절과 13절. 시작. 요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 즉, 레위인은 다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내 것임은 내가 애굽땅에서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인은 내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레위인을 택했기 때문에. 마다들은 왜 하나님 것이었습니까? 열 번째 재앙 내릴 때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열 번째 그 재앙에서 애굽의 첫째를 치시기 칠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람들을 다 살려 주셨죠. 구별해 주셨어. 요6월절로 살려 주셨기 때문에 다내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레위인을 택하시고 그 특별한 임무를 주신 것이죠. 그 배경은 뭡니까? 금송아지 사건 때 레위 지파는 아무도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범죄한 자들을 다 징벌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 이제는 초태생이 아니라 레위인을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헌신케 하신 것이죠. 실제로 레위인들은 성소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갔죠. 그래서 성막들에서 경계의 임무를 한 것이에요. 멈춰서 진영에 성막을 쳤을 때 레위인들이 백성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회막문 앞에서 경계를 섰고, 행군할 때는 회막 모든 기구들이 노출되므로 그걸 보호하는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두 가지 경비를 맡았습니다. 진을 칠 때는 성소를 경비하고, 이동할 때는 성막 기구들을 보호하는 일을 했던 것이죠. 다음 달락에서 14절로. 39절에 보면은 레위 자손의 인구 조사가 나옵니다. 그죠 이것도 모세와 아론이 성실하게 주의 말씀을 순종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39절에 나옵니다. 마지막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요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개수한 적.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만 2천 명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대로 레위 자손을 성실하게 인구 조사했던 것이죠, 그렇죠?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레위 자손의 지파를 인원을 개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누구이고 어떠한 사람인지를 하나하나 체크해 가셨습니다. 마지막 달락에서 40절부터 51절에는 레위 사람이 마아들 고시를 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레위지파의 자손들은 2만 2천 명이었는데 모든 백성들의 그 다른 사람들 그외 사람들의 인원에서는 273명이 남았던 것이 그래서 그들을 대신해서 속전을 내어라. 왜냐하면 한 명당 한 명의 생명이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는 한 명당 5세계리라는 속전을 지불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냥 그 273명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까지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히 이거 구원하시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냥 맞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계수를 해서 273명에 대해서 그들은 속전을 내어서 그들이 대신 속지함을 받도록 그 구원의 의미를 미리 알려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믿음으로 그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속전이 있을 때에 대속의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도.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속전의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그 피의 완전한 제사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 한명한 한 명을 위하여서 그 속전을 지불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거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몇 가지 적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평안하다. 진정한 경건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나답고 아비우의 사건이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주중에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성도들이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그의 생활과 함께 듣는다는 말씀. 목사의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말과 행실도 함께 듣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에 목사 안수를 많이 받았는데 후배 목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 받았는데요. 마스크를 쓰고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축사를 해주실 때 그런 말씀을 했답니다 목사님들 왜 마스크를 쓰고 목사 안수 받습니까 당신들은 많이 말하는 사람들이지만 이 코로나 시기에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많이 말하기 전에 많이 듣고 기도하고 말하라는 그런 교훈을 받았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말로만 행시를 드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있는지를 돌아봐야겠습니다 자네들이 왜 탈선하고 왜 길을 떠납니까 부모들의 그렇죠? 이중적인 신앙생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배당 안에서는 예배드리고 신실한 척 하지만은 집에 와서는 다른 모습 볼때 자녀들이 튀어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하면 평안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면은 가정도 평안하고 우리의 삶도 평안한 줄 믿습니다. 레위인들은 주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때론 무겁고 귀찮고 경비쓰면서 지루하고 내가 이럴라고 택한받았나? 하지만 그들은 묵묵하게 주님의 성소를 지키고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우리를 불러주신 주인에 대한 충성은 무엇입니까? 내게 왜 이런 일을 맡겼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를 충성스럽게 직분을 주심에 감사하면서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 순종 아니겠습니까? 권위를 주신 주님 앞에, 그죠?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평안의 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입니다. 어제도 배웠지만 나의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복음, 내게 맡겨 주신 복음, 내가 평생을 살면서 전했던 그 복음.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레위인을 레위인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어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숫자도 적었고 첫째 아들도 아니었어요. 셋째 아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 주셨습니다. 성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을 돕고 백성들을 섬기게 하셨어요. 그 택하심은 우리를 왕으로 우리를 크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곳에서 섬기라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도 마찬가지, 너잘 먹고 잘 살아, 이것도 있지만은 너를 통하여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여 그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평안을 줄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학력이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 주신 분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이 은혜도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받은 자세는 무엇입니까? 거룩함이죠, 거룩함.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앞에 거룩하게 살 때에 은혜 받은 자를 보여주는 것이죠. 제자의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배우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 훈련 시킬 때두 가지를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7장의 산상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끝이 아니라. 8장 9장에서 열 가지 기적을 보여 주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려 주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말로만 주님이 살아 계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우리 의 행실을 통해서 보여 줄때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교회가 살아 있고 예수님은 살아 있고 하나님의 살아 있고 구원에 정말 놀라운 것이는 줄 알게 되는 줄 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나누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세요.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민수기가 뭡니까? 넘버예요, 넘버. 인원을 파악하고 한명한 한 명을 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도 아시고, 우리의 머리수도 파악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가정의 아픔을 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다 개수하시는 것이에요. 그냥 한명 열애하고, 야,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한 명이 어디 있느냐, 한명한 한 명에 관심을 두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인원 파악이죠. 인원이 어디 있는지 휴가를 갔는지 밥 먹으러 갔는지 화장실 갔는지 항상 인원 파악합니다. 왜? 그래야 전쟁 났을 때그 인원이 함께 나가 싸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훈련시키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세워가시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중요하고 우리의 직장도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한 것이죠. 하나의 나라의 군인으로서 우리는 늘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전쟁에 능한 군인으로 건강한 체력을 단련하고 하나님의 지휘관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늘 체크해야 됩니다. 혹독한 훈련이 있고 때로는 힘든 과정이 있지만은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휘관의 심을 인정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한 군사로 사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섬세하게 지시하시고 가르쳐주세요. 네가 어디에서 무엇을 해라. 어디에서 무엇을 해라.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교사로 성가대로 또 직분자 우리의 구역장으로 여러 가지를 맡을 때그 자리에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인 줄 믿습니다.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영혼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 많지 않았습니다. 12명 중에 1조 그 4명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그 4명 배, 안, 야, 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는 사도행전에서 가장 아름답게 주님의 일을 섬기는 자들로 나아갔던 것이죠. 집중훈련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 삼을 때 그가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제 장로님께 우리 교회의 역사를 좀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가 91년에 다시 세울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녹지가 있었고 뒤에 가구가 있었는데 그 모든 문제들을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아 건축원금을 해서 새롭게 지으는 과정 속에서 이 교회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어린 학생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수요일도 예배드리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기서 목회자가 나오고, 그쵸? 선교사가 나오고,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 인민족 섬기는 많은 일꾼들이 배출됨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고3 학생들 두 명이 나오고 있는데, 저들이 준비하여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나가는 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수시와 또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혜와 건강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주님 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하나님은 큰 영광 받으시고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이지만 어두울수록 빛이 바라는 것 같이 우리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힘든 성도들에게 따뜻한 전화 한 통, 격려의 문자, 만났을 때잘 지냈냐고, 인사하는 것들, 또 상인한 우리 성도들에 나가서 위로해주고 기쁠 때 함께하는 그런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 가진 주님같이 우리의 구역 식구들, 우리의 부서 아이들, 우리 영혼들에게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중부하는 한 주간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불의하고 답답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보존하시고 주님의 일을 맡겨주시면 감사합니다. 할일 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할지를 알려주셨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는 이 나라 이민족 한국 교회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도들의 말과 행실을 바르게 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고 우리 이름을 아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 이 시대를 품고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 끼치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수의 말씀을 통하여서 시간 시간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한 사람 한 사람을 계시하실 때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